안녕하세요 여러분, 여화당 천여보살입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요즘 뉴스에서 좀 화제가 되는 인물, 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에 대해서 영상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께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습니다. 명화당 천여보살이 이재명 당대표님을 뭐 싫어하거나 또 폄하하려는 그런 마음으로 이 영상을 준비한 게 아닙니다. 제가 이제 신령님 전에 공수 받은 대로 신명에서 이제 알려주시는 대로 준비한 영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보시는 분들은 오해를 하시거나 네, 또 명화당 천여보살을 미워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이런 영상을 이제 찍을 때마다 한편으로는 되게 조심스럽기도 해요. 왜냐면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고 각각이 다 개인 성향이 있으니까. 근데 뭐 꼭 집어서 이 사람 싫어요 뭐 이런 건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이 공직에 높은 자리에 계신 분이니까 앞으로 흘러가는 흐름은 알 권리가 있으시기 때문에 제가 이 영상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뭐 이재명 당대표분의 뭐 사주는 여러분들도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여러 선생님들께서 어떻다라고 영상도 많이 올려주셨고 하니까 2021년도까지 정확히 따지면 2022년도 음력 6월 7월 이때까지만 해도 그 상승하는 운에 대해서 끊긴 게 아니라 이제 거의 끝머리에 끝자락에 와 있었습니다. 6, 7월 달은 어차피 지났으니까 근데 6, 7월 달이 지나고 그때만 해도 운기가 남아 있었기 때문에 당대표까지 올라가신 거고 또 운을 정확히 보자면 음력 8월 달부터 흐름 자체가 이제 완전히 그 상승 곡선을 탔던 게 끊어지는 형국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제 뭐 여러분들께서 뉴스에서도 많이 보셨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이재명 후보의 지금 운세 자체가 음력 8월로 들어오면서는 관제, 구설, 뭐 손재 여러 가지 안 좋은 애군들이 많이 껴있는 상태입니다. 내가 아마 능력이 좋고 재주가 좋아도 나를 알아주고 편들어줄 사람보다 나에게 적이 많이 생기고 또 좋았던 얘기들도 좋게 포장돼 있었던 것도 이제 나쁘다라는 이렇게 이제 악조건으로 점점 흘러가는 기운입니다. 이걸 이제 바로 잡아야 된다. 뭐 바로 잡을 수 있을까요? 라고 의문점을 가지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운이라는 건 좋을 때는 내가 다른 사람한테 욕을 하건 두드러 패건 다른 사람이 돈을 훔치건 뭐 강제적으로 빼앗건 불법으로 가져왔던 뭐 이런 식의 이제 안 좋은 일이 있었다 하더라도 묻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만약에 사람들한테 알려지더라도 아유 그거 그냥 덮어 우리가 그냥 넘기면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무마가 되겠지만 운이 나빠졌다 상승이 아니라 하락이 된다 이 조건에서는 또 틀려집니다. 여태껏 어떠한 묻혀있던 사건들이 비일비재하게 자꾸만 드러내는 그런 경우가 생기고 또 내 편을 들어주던 사람이 나한테 화살을 꽂을 수도 있고 칼날을 세울 수도 있고 그래서 심적으로 많이 힘든 시국이 되실 거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제가 관제 12 구설도 얘기했지만 손재도 얘기를 했는데요. 손재라는 건 뭐냐? 내가 가지고 있던 거. 내가 가지고 있던 거라든가 아니면 내 거라고 생각했던 물질적인 부분에서 손해를 봐야 되는 입장. 믿었던 사람한테 뒤통수를 맞고 좀 실망을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생길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 거를 잃어버린다. 내가 가지고 있던 걸 내놔야 된다. 뭐 이런 식의 흐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럴 때는 이재명 당대표님께서 이 운이라면 손님으로 오셨다라고 하면 지금은 내가 암만 날개짓을 하고 싶다 하더라도 잠시 잠깐은 쉬고 가야 되는 타임이에요. 지금 이 순간에는 더 부각이 되고 내가 날아서 여러 새들 앞에서 막 나를 뽐낸다라고 하면 그 여러 새들이 나를 와서 쪼아대면 쪼아댔지 너 너무 아름다워 뭐 너무 이뻐 이런 식의 칭찬의 메시지는 안 보낼 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는 한 템포 늦추시고 앞으로 나아가시기보단 예전의 과거 일들을
정리정돈을 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길 바라겠습니다. 무조건 사람이라고 해서 어떤 지금 이런 이제 뭐 뉴스에 나오는 그런 사건으로 이 사람 못됐다 100%를 다 단정 짓기는 또 힘들어요. 왜냐하면 죄는 미워해도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이런 말이 있잖아요.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건 어떠한 이유가 있어서 어떤 상황에 피치 못할 뭐 죄인은 항상 뭐 변명이란 걸 또 하게 돼 있고 뭐 무턱대고 아 100% 다 잘못했어요 이렇게 단정은 짓고 싶지 않고 그 세태의 흐름에는 내 눈에 그게 띄었을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지금 상황을 잘 해결하고 또 사람이란 잘못한 게 있으면 인정을 하는 것도 그것 또한 저는 이제 인성에 포함이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무턱대고 뭐 내 잘났다 나 잘났다 나는 아무것도 몰라요 이런 세태를 지금 계속 밀고 나가시면 그것 또한 내가 날개짓 하는 거나 똑같이 판정이 되기 때문에 그 또한 좀 한 번쯤은 고민을 해보시고 행동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운이 좋을 땐 진짜 뭐 내 양어깨에 다 내 주위에 다 내 편 들어줄 사람들이 진짜 많이 꼬여요. 내가 운이 나쁘려면 나한테 피해줄 사람, 나 지적하는 사람, 그리고 나의 치부를 들춰낼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또 주위에 꼬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도 조심하셔야 되겠고, 인간 조심하셔야 되겠고, 말 조심하셔야 되겠고, 내 혀끝에도 칼날이 서 있으니 말 한마디 잘못해서 내가 내 얼굴에 먹칠을 하고 후회할 일이 생기고, 지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애탄지탄하면서 속 태우고 계실 거예요. 분명히 요 며칠 새, 그러니까 이제 음력으로 9월달이 들어오면서 8월달 중반부터 9월달 요 때가 지금 본인이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 생겨나고 또 망치로 갖다 머리 맞은 그런 느낌이 들 것이고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남한테 내 속마음을 다 털어놓고 살지 못한다는 것도 그것도 저는 불행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 내가 속 시원히 얘기를 해도 그 사람이 상대방이 나를 끝까지 지켜줄 수 있을까 없을까 이 고민하는 자체도 힘들거든요. 그게 아마 지금 이 상황에 있을 거예요. 이 밧줄을 잡아야 되는지 저 밧줄을 잡아야 되는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내 거 잃어버리고 내 거 뺏기고 뒤통수 맞고 사람한테 구설 시비수 자꾸만 따르고 자불안석이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네요. 뭐 이렇게 이제 힘든 시국이 찾아왔을 때 어떻게든 현명하게 대처하시고 어떤 방법이 옳은 방법인지 잘 판단을 하시면 이재명 당대표님도 본인 스스로도 만족하는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충분히 어느 정도는 감수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지금 먹고 계시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 여러분들께서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이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뭐 개인적인 소견이 아니라 실령님 전에서 내린 공수대로 말씀을 드린 거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좋은 마음으로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마무리 잘 하시고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고 여러분들과 소통할 수 있는 이런 시간 저에겐 행복이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영화당 처녀부살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이재명 후보에 관한 얘기와 또 관련 화천대유의 결말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소통을 하고자 이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일단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재명 후보는 타고나길 순간순간 그 상황을 묘면하는 그런 기술이 되게 발달되어 있는 사람이다. 네. 그리고 머리가 엄청나게 좋아. 자, 공부머리도 공부머리이긴 하지만 잔머리가 역시나 남들 2배, 3배는 될 거예요. 눈치가 너무 빠르거든. 어떤 일이 딱 발생하면 그때 발생하기 전부터 미리 향후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빈틈이 있겠습니까? 없죠. 근데 바늘구멍이라도 이제 지금 뚫어서 찾아야 될 입장이니까 지금 이제 대장동 사태를 봐도 결론은 본인이 중심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
그냥 이 가지치기 한 사람들부터 지금 도마 위에 올라가고 있죠. 네. 이렇듯 이 어렵고 상황이 나빠질수록 옆에 있는 사람이 먼저 끌어당기게끔 그런 상황을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지금 이 옆에서 당하시는 분들은 뼈저리고 느끼고 있을 거예요. 일명 물귀신 작전. 예. 나는 어쨌든 그 사람들 끌어당기면서 그 순간이라도 물 위로 올라갈 수 있으니까 그런 방법을 쓰고 있고, 이게 결론적으로 내 측근이고 내 동료였던 사람, 그리고 나랑 같이 정치적 향후를 의논공론했던 사람들인데 정치적 동지한테 지금 덮어씌우는 격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어쨌든 간 이렇게 살아남을 욕구가 강하면 생존 능력이 뛰어나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 물론 사람이니까 욕심도 있겠고 돈의 포부가 졌죠. 옛날 어릴 때부터 어렵게 살았고 공부를 남들 할 때 한 게 아니라 내가 운이 트일 때가 되니까 이제 펜 때도 잡고 공부를 하게 됐단 말이지.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뭐 전략적 계획에 강하다, 정치인으로서의 의지가, 권력 의지죠. 그러니까 명예욕이 엄청나게 강한 사람이야. 내가 옛날 내 적에 못 누리고 살았던 거, 남들한테 무시당하고 살았던 거, 한편으로는 내가 그런 거 다 원도 풀고 한도 풀자 이 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물론 어려운, 나처럼 이렇게 어렵게 산 사람들 도와줘야 되겠다는 마음도 물론 있겠죠. 뭐 여러 가지 마음이겠지만 소외받고 고생한 세월이 많다 보니까 서름이 많이 많아서 아무래도 가슴 속에, 마음 속에 짊어지고 있는 한 덩어리가 많다. 이게 한이 풀리면 좋은 거지만 안 풀리고 여기에 맺혀 있으면 그거는 오히려 남들한테 악의 기운이 되지 좋은 기운은 절대 아니라는 거, 그걸 아셔야 돼. 예. 그리고 이분은 자, 어떤 무리 속에 있어도 내가 두 번째 되는 거 싫어해요. 뭐 각각이 사람마다 뭐 내가 1등 되는 거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난 티 안 내고 그냥 뒤에 있을래, 이렇게 이제 성향이 있는 사람도 있거든. 근데 이재명 후보는 일단 내가 머리가 돼야 돼. 우두머리가. 예. 그렇기 때문에 명예욕이 강하기 때문에 내가 그걸 가지려면 어떤 거든 아닌 것도 기라고 해야 되고 긴 것도 아니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다. 이 혀끝에도 참 칼날이 달렸는데 지금 이 시국을 어떻게 넘어갈지 참 걱정이네요. 네, 진짜. 그리고 관상학적으로 눈매도 보통 눈매가 아니에요. 눈에도 살기가 엄청 많거든. 네. 그래서 만약에 뭐 우리 국민을 위한 대통령이 나와야 되는데 여러 가지 걱정인데요. 자, 이제 화천대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 여러분 너무 이제 궁금하신 게 많죠. 이게 진짜 돈은 누가 다 해먹었는데 못 찾으면 어떡하나, 뭐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많으실 텐데, 지금 보면 이재명 후보가 양력 지금 10월 달이잖아요. 이때 지금 뭔가 얽히고 설켰던 거, 그러니까 누구라도 앞장서서 이 사람의 지금 비리를 들춰내려고 여기저기 여러 건이 막 발생을 할 거예요. 뭐 이거 하나 터지면 끝이 아니라 여기저기서 구설 시비수가 따른다. 그럼 지금 이게 안 좋은 기운이 발복이 돼 있는 상태예요. 자, 그러면 시일이 흘러서 어디가 제일 쟁점을 이루냐, 양력으로 12월달 1월달 이때가 되면, 음력으로 11월달 12월달이죠 그러면 신축년에서 이민년으로 넘어가는 찰나에 크게 충이 들어옵니다. 자, 내가 암만 잘해도 다 잘못된 걸로 되게 돼 있어요. 근데 더군다나 지금 본인은 쇳덩어리, 자, 칼과 칼을 갖다 부딪히면 소리만 요란한 거예요. 쇳덩어리를 부딪히면. 그럼 지금 그런 시국이 들어오기 때문에 12월달, 1월달 요 두 달 상간에는 이재명 후보가 여태껏 내가 뭐 방책을 세우고 전략적 계획을 세워놔서 피했던 그런 부분들까지도 한꺼번에 쓰나미처럼 몰려오게 돼 있어요. 자, 물론 당내 경선에서는 당연히 대통령 후보 됩니다. 예, 그거는 이제 뭐 명백한 최종 후보가 되니까. 근데 단, 내가 최종 후보가 돼서 대통령 선거에 출마를 지금 하는데 그 자리를 과연 계속 지키고 있을 수 있냐가 문제죠. 그죠? 근데 제가 봤을 땐 여기서 흔들림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예, 내가 높은 자리에 앉아서 후보가 돼가지고 이제 어떤 나는 이제 대통령이 벌써 됐어라는 마음을 지금 가지고 계실 텐데, 제가 봤을 때는 당선 뭐 된다 안 된다 그걸 떠나서 일단
당내 경선에서 최종 후보가 되더라도 그 자리를 내려놓을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는 얘기예요. 예, 본인 잘못이 크게 드러날 일이 있다. 나를 여태껏 주위에서 방어해주는 사람들이 오히려 나한테 주위에서 화살을 꽂을 수가 있다. 칼을 꽂을 수가 있다. 이거 명심하셔야 돼요. 진짜. 그래서 이 운으로 가자라고 하면 암만 대처 능력이 좋다 해도 이제 드러날 베일에 쌓여있던 게 수면 위로 점점 드러날 그럴 시기가 오고 있다라고 보셔야 돼요. 네. 뭐, 사주에도 이게 있어요. 없이 살다가도 1억 천금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운이 있더라고. 예. 네. 그래서 뭐 이게 화천대유인가 이런 생각도 해보지만, 역으로 옛날에 어려웠던 시절, 그 시절에서 지금 이렇게 배부르고 등 따신 시절 오기까지, 뭐 나쁜 일을 하건 안 하건 이걸 떠나서 본인 양심에 맡겨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남들의 피 같은 돈 그냥 거저 먹으면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건 충분히 바로 잡을 수 있는 계기가 있다. 여러분들이 시간 몇 개월만 지켜보시면 속 후련해지실 일이 있습니다. 네. 뭐 사람마다 욕심 없는 사람 어디 있겠어요. 그죠? 그 돈 앞에는 장사 없다고 형제지간에도 싸우고 부모 자식간에도 싸우는 게 맞는데 그래도 우리 국민들을 위해선 본인네들이 갈취하고 잘못된 방법으로 가진 돈이면 다시 돌려줘야죠. 그죠? 여러분 요즘 이제 코로나 시대에 뭐 2차까지 백신 맞으신 분들도 많고 점점 세월이 나아질 거예요. 그러니까 희망을 갖고 긍정적인 생각 많이 많이 하시고 올보다는 내년이 훨씬 나아질 거라 믿고 처녀보살도 열심히 기도정성 드릴 테니 여러분들께서도 화이팅 하시고 힘내세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명화당 처녀보살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이재명 대통령 후보와 문재인 대통령에 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자, 이제 뭐 이재명 후보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서로 성향이 진짜로 틀린 사람이거든? 다른 사람이야. 뭐 물론 나쁜 건 비슷한 게 있겠지만 자, 이재명 후보는 자기 주장이 엄청 강한 사람. 자, 문재인 대통령은 줏대가 없어요. 네, 줏대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느끼시기에도 그럴 거예요. 줏대 없고 리더십 없고 그리고 또 본인 스스로가 그렇다 보니 자기 편도 없어. 네, 그리고 이제 내가 줏대가 없으니까 간에 붙었다, 쓸개에 붙었다 이렇게 왔다 갔다를 잘해. 네, 생각이 쓸데없는 생각이 많은 거예요. 네, 그리고 내 잘못을 인정하기보단 남 탓을 잘한다. 참 안타깝죠. 네. 이제 그리고 이재명 후보는 문재인 후보와 이런 데서 이제 반대되는 부분이 많긴 한데 자기 주장도 강하고 자기가 성격 자체가 내 고집이 있다 보니까 뭔가 일단은 내 위주로 돌아가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이게 뭐야? 냉정하다, 이기적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내 편을 많이 만드는 사주예요. 이런 분은 나를 지지하고 그리고 나랑 같이 똑같은 생각으로 뭔가 계획하고 이끌어가는 내 편, 내 동지 이런 사람들이 많단 말이지. 그러면 자, 그 동지와 그 내 편들이 그냥 생겼겠습니까? 자, 뭐 다 관련이 있어요. 돈, 돈과 관련이 있겠죠. 뭔가 재물적으로 보상을 해줘야지만 내 편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냥 의리에 살고 의리에 죽는 사람들이 아니라 돈을 주든지 권력을 주든지 해야 내 편을 만든다. 예. 자, 예전 영상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재명 후보는 본인 나이 42살부터 이제 10년 터울로 놓고 봤을 때 그 사이에 돈맛도 알게 되고 그리고 여자도 알게 되고 그런 이제 시기가 된단 말이죠. 근데 2014년부터는 아는 것뿐만 아니라 아 이거 이제 내 걸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냥 냅두면 다 다른 사람한테 날아가겠지. 그래서 2014년부터는 돈과 여자에 대해서 진짜 집착이 생겼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보면 본인 혼자 능력으로 이만큼 커올 수가 없다는 게 여기서 이제 나와 있는 게 어떠한 세력 그리고 내 편, 그러니까 이 양반들을 내 등이 업고 내가 1등이 돼가는 거야. 점점 높은 자리로 올라가는 거야. 이게 뭐예요? 여기 조폭이겠죠. 조폭. 여러분들도 뉴스 보시니까 알 거 아니야. 자, 조폭이든 아무튼 뭐 내 편이든 갖다 끌어서 내가 일단은 이기고 봐야 되는 성미이기 때문에 싸워서 무조건 이겨야 되기 때문에 어떤 방법이든 어떤 거라도 써서
꼭 이뤄내야 되는 성격이거든. 그래서 이게 당연히 나쁜 건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뤄야 될 꿈에는 써먹어도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신 것 같아. 권위의식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내 형제든 뭐 내 측근이든 또 걔 중에 자기한테 옳은 말 하면 그꼴 절대 못 봅니다. 예. 그러니까 두 가지 얼굴이죠. 겉으로는 인성 있는 척 해도 안에 내면 자체가 제가 봤을 때는 과연 인성이 어떤 사람인가 이분도 참 궁금해지는데 자 이제 문재인 대통령, 이재명 후보님 두 분은 놓고 봤을 때 진짜 물과 기름이에요. 섞일래야 섞일 수가 없어. 겉으로는 웃고 있어도 속으로는 서로 욕하는 사이, 서로 인정 안 하는 사이. 제가 보기엔 그래. 예. 그리고 며칠 전에 문재인 대통령과 후보님 같이 만나셨죠. 아주 뭐 선물 받은 게 그게 자랑할 게 아닌 것 같은데요. 그건 누구나 대통령 후보한테는 다 해줄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같은 민주당 인데? 자, 이제 제가 봤을 때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재명 후보님과 밥 안 먹고 차 마셨죠. 예, 여기에도 저는 뭔가가 느껴지는 게 있어. 자, 민주당 후보에 분명히 대통령 후보에 뭔가 변수가 생길 걸 알고 이미 문재인 대통령은 밥이 아니라 차를 마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운적으로 봤을 때 두 분은 음력으로 지금 1월달, 2월달, 예, 요 시기에 뭔가 서로 같은 배를 지금 민주당 배를 타고 있다면 여기서 갈라지는 게 보이거든요. 그러면 뭐 타이든 아니든 간에 그냥 우연자연히 헤어질 일이 분명히 있어요. 네. 그러면 헤어진다는 건 뭐겠어요? 대통령 후보가,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분명히 바뀐다는 얘기로 보시면 돼요. 네. 우리가 사람을, 밑에 사람을 누구를 선택하냐에 따라 내 얼굴에 먹칠하냐, 아니면 그 사람들로 인해서 내가 더 위상이 뜨냐, 이게 틀려지거든. 근데 지금 이제 이런 상태로 계속 가다가 문재인 대통령은 사람 하나 잘못 택해서 본인 얼굴에 먹칠을 하실 일을 만든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네. 자, 이재명 후보로 다시 돌아가서, 이재명 후보님은 자기 잘못을 인정을 안 하죠? 예. 이 부분은 문재인 대통령과 동일한 성격이신 것 같아. 남 탓하는 거, 다른 사람들한테 떠넘기는 거. 예, 이거 또한 너무 안 좋죠. 그죠? 예. 도둑놈 심보가, 그 도둑놈 심보에 대한 실체가 분명히 밝혀질 일이 생길 거예요. 네. 그리고 이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예. 세상에 공짜 없어요. 그러니까 보약인 줄 알고 먹었던 거 그거 독약 될 거예요. 분명히. 내가 숨 쉬지 못하는 돈 그거 썩은 내밖에 더 납니까? 네. 뭔가 그 금전적인 부분에서도 또 확실한 증거가 밝혀질 일이 있습니다. 이제 또 제가 2021년 10월 28일 날 이재명 후보가 TV에 나와서 하신 얘기가 있는데 여러분들도 보셨죠? 음식물 허가 총량제. 예. 이건 어디서 만든, 갑자기 얘기가 튀어나와서. 자, 우리나라 민주주의입니다. 이재명 후보님. 우리나라는 공산당이 아닙니다. 공산국가가 아니에요. 그럼 내가 하고 싶은 자리에 누구나 다 음식점 차리는 거 그거 당연한 거지. 그걸 어떤 의도에서 그런 발상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자, 이제 이에 따른 부작용이 얼마나 크게 일어나요. 그러면 아무나 음식점을 못 차린다고 하면 그 가게에 권리금이 얼마나 뛰겠습니까? 이거 서민들 한번 더 죽이는 거예요. 소상공인들. 지금 이 어려운 시국에 뭔가 희망적인 얘기를 해주셔도 다행일 판국에 무슨 그런 소리를 해서 또 민심이 들뜨게 하십니까? 아 진짜. 그러니까 정말 이런 것 같아. 지금 실상 이제 대통령 후보님들 잘 보세요. 서민들, 국민들이 살아가는 세상은 본인네들이 지금 알고 있는 그런 세상이 아닙니다. 우리는 진짜 어떤 누구는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게 진짜 끄끕해서 몸이 아픈데도 불구하고 일 나가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그죠? 그리고 여태껏 평생 고생고생해도 집안채 없으신 분들도 있고, 이런 걸 해결해 주실 그럴 대통령이 돼야 되거든요. 국민들은 이걸 원합니다. 무슨 뭐 음식물 허가 총량제 이런 거, 그거 머리 똑똑하고 공부하신 분들은 뭐 얘기하시겠지만 그건 진짜 타당성이 없는 얘기라고 봅니다. 이렇듯 제가 이재명 후보님이 얘기를 하셨을 때 아 이제 드디어 본인 운기가 하락세로 떨어지다 보니 이제 말실수도 하고 생각 없는 얘기를 하는구나 또 한번 느꼈습니다. 운이라는 건 자 내가 원한다고 오고 원한다고 가는 건 아니라고 봐요. 인간이 어떻게 대처하고 행동하냐에 따라 변하는 요인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이재명 후보님은 공짜 돈 먹었지. 네, 그 썩은 내 나는 돈 먹었지. 예, 그리고 손 안 대고 코 풀고 있잖아 지금. 예, 손 안 대고 코 풀었으면 결론적으로 겨울에서 초봄 사이에 분명히 본인이 그 손 안 대고 코 푼 거 두 배, 세 배에 대한 고난과 힘든 일을 겪게 되실 겁니다. 네, 뭐 제가 개인적으로 이재명 후보님을 싫어하는 게 아니라 저는 이제 제가 점을 봐서 말씀을 드린 거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또 재미나게 봐주시고, 일단 제일 결론, 문재인, 이재명 이 두 양반은 서로 섞일래야 섞일 수가 없다. 겉으로는 똑같이 포장되어 있지만 결론은 열어보면 다른 생각하고 있는 분들, 동상이몽이죠. 네, 정말 이제 대통령 선거 가 또 다가오고 있고, 또 이제 국민 여러분들은 정말 이번에는 뭔가 정권이 교체가 되고 개혁이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계실 텐데, 정말로 옳고 그른, 그리고 또 국민들을 위한 대통령님이 꼭 당선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 여러분 이제 또 겨울 오고 하니까 뭐 난방비 걱정하시는 분들, 또 이제 장사 안 돼서 임대료 걱정하시는 분들, 여러 가지 근심 걱정 많으실 텐데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또 우리가 열심히 살다 보면 해는 뜹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